길막 학부모입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불박차는 시내버스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죠. 그러다 마침 신호에 딱 정지선을 조금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정차.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맞은편에 깜빡이 켜고 오는 저 차 잠깐 멈칫하더니 갑자기 버스 앞으로 두둥. 아하, 그러더니 왜 막어 이걸 길을. 차 문을 열고 내려 지금. 그러더니 아이를 챙기더니 자, 학교로 이제 데리고 가나요? 아니, 이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학교로 들어간다고? 다행히 다시 버스 앞으로 오는데요. 자, 뭐 휴대폰을 꺼내더니 만지작만지작 하더니 세상에, 찰칵찰칵. 아이고야, 이거 뭐야 이거. 자, 길을 막아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버스는 자, 차를 피해서 후진했다가 비켜서 저로 쭉 갑니다. 자, 이건 뭐죠?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네,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보자는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신호가 바뀌자 급히 멈춰섰고 정지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은편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는 좌회전해서 버스 앞에 서버린 거죠. 아마도 학교 후문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버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정지선을 넘었으니까 후진해서 뒤로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 뒤에는 차들이 있어서 후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버스를 막아선 차량 운전자는 차를 그대로 두고 차에서 내려서 아이와 함께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항의를 하니까요. 운전자는 버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버스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나중에 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렇게 무려 8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버스 기사는 운행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뒤에 차가 없을 때 후진해서 차를 피해서 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거 교통방해죄 아니에요, 저거? 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경찰에 이거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도 필요하고 저는 뭐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앙선 침범, 중앙선 꺼져 있지는 않지만 해서 반대편에 와가지고 역주행 아니에요? 역주행해서 이상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진 찍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뭡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뭐예요? 뭐 어떻게 왜 무슨 감정이 안 좋은가 버스한테? 버스는 그냥 뭐 갈 길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범칙금 뭐 이런 거 버스 기사가 지금 내야 될 사진 찍혔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통지서 기다리고 있고 8분 동안 저렇게 그 대기를 했습니다. 버스 뒤로 차들이 쭉 그러니까요. 운행에 대단히 방해가 됐고 저는 뭐 교통방해죄라든지 왜 저래요? 나도 왜? 제보자분도 모르시네요. 왜 그럽니까? 왜?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